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더위에 잘 지내셨죠? 와, 더워도 너무 덥다, 그죠? 아직도 에어컨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와중에 최고의 여름꽃이라고 할수 있는 배롱나무, 백이롱, 목백이롱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예쁘게 풍성하게 꽃을 피워줬습니다. 얘들은 더워야지 더 신나게 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찌나 탐스럽고 예쁘게 지금 한창 피는지 한번 보실래요? 바람이 또 저녁 무렵에야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낮에 너무 더워서 그냥 엄두도 안 나고. 바람이 설랑설랑 조금씩 불어주고 있는데, 너무 풍성하죠? 이게 제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얘들이 성장세도 빠르고, 꽃이 귀한 여름에 아주 100일 동안 핀다고 백일홍이라고 하고 또 오랫동안 피어주니까 백일홍이라고도 이름 붙여줬다고 합니다. 좀 이렇게 풍성하게 예쁘게 피어주는지 아주 기특합니다. 아이고 호박 박각시나 봐. 녀석이 아주 날개짓이 얼마나 빠른지요, 이 아이가. 그래도 오늘은 좀 얌전하게 움직이네요. 멀리 날아가지 않고. 우와, 저거 보세요. 빨대. 아주 빨대가 장난 아니게 길어요. 진짜 이 녀석 아주 날개짓 못 따라다녀요. 지금 두 마리가 교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요 부뚜레야 보세요. 부뚜레야. 꽃 맺은 거. 얼마나 꽃을 많이 맺었는지, 꽃 맺은 시든 꽃 따주기도 바쁠 만큼 꽃을 많이 맺어주고 있습니다. 아주 성장세가 굉장해요. 아이고, 이 녀석 아주 신났어요. 화분에 있던 거 여기 옮겨 심은 지가 한 2년도 채안 됐거든요. 완전 제품이 됐어요. 이렇게 옆에 약간 높은 곳에 이렇게 심어두면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자란답니다. 아, 풍선초 씨가 씨앗이 벌써 이렇게 여물었어요. 색깔 보세요. 이게 풍선초 씨앗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생겼어요. 하트 모양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무심하게 이렇게 던져놓으면 자연발화 하니까요. 요거 한두 개씩 이렇게 들어있어요, 보통. 여기 두 개. 아이고, 구용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보이죠? 요렇게 생겼어요, 속이. 씨앗이 궁금하네. 엄청 들어있다, 속에 씨앗이. 보형 씨앗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많이 들어있죠. 히비스커스가 이렇게 화려한 꽃잎을 자랑하네요. 매년 이 자리에서 무더기로 자라고 있어요. 키도 엄청 커요. 제 키에 한두 배는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바이텍스가 아주 막 성장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또 개화를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키가 크면서 끝쪽에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또층꽃 같기도 하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기에 쭉 올라와서 끝으로 이렇게 이 보라색으로 피어주고 있습니다. 꽃봄의 꼬리가 엄청나게 지금 무리지어서 피고 있습니다. 그렇죠? 얘들은 무리지어서 하는 뿌리 쭉쭉 뻗어놔놓고 이렇게 잘 불어납니다. 너무 불어나서 문제죠. 원래 정말 사파이어 세이지는 원 없이 피워주는 것 같아요. 더워도 비가 와도 키도 엄청 커가지고 원래 정말
이거 한 3년 먹어야지 이렇게 덩치도 키우고 꽃도 많이 올려주는 것 같아요. 약간의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덩치가 커요. 꽃이 참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석류가 벌써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 애들은 속일 수 없나 봅니다. 앙증맞은 클레마티스 꽃이 또 너무 사랑스럽게 피었네요. 2차 개화예요, 2차 개화. 그래도 많이 피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야로 파내고 열심히. 플럼바고 보세요, 플럼바고. 오늘 최고로 예쁩니다. 정말 예쁘게 꽃도 많이 피어졌네요. 최고의 여름 꽃입니다.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색깔도 시원하고 그죠? 완전 대형 화분인데 여기서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발렌타인 자스민 이제는 이제 조금 제대로 핀 모습을 보게 되네요. 꽃이 잘 자랍니다. 엄청 크죠? 이렇게 커야지만 끝에서 이렇게 꽃이 맺히니까. 자르면 꽃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키가 엄청나요. 이 화분도 완전 대형 화분이거든요. 개업집에 들어가는 그런 큰 대형 화분이에요. 또 키가 화분의 한 3배 정도는 될 정도로 컸습니다. 쭉쭉 새순 내는 곳에서 꽃을 피워주니까. 이거 보세요. 키가 얼마나 하늘을 아주 뚫을 듯이 꽃이 그 끝에서 피었습니다. 가지 끝에서 다 피잖아요. 그죠? 다 가지 끝에서 피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긴 예뻐요. 이 꽃이 색감. 이 테두리에 라인도 있으니까 더 예쁘죠? 아유, 이 황호접이 더워 더워 하면서도 꽃을 피고, 피우고 또 피우고. 씨가 이제 익었어요. 또 씨. 이 아이가. 씨 바라한 아이인데요.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그래도. 아씨. 하나는 작년에 영성 언니한테 올 보내줬는데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해요. 원래 또씨 한번 키워봐야 되겠어요. 하도 폭풍 성장을 해서 이렇게 커다란 화분에 옮겨 심어줬더니 아주 이렇게 정말 나무죠, 나무. 이 아이는 정말 황호접. 그 나비 모양 낙이라고 해서 황호접이래요. 이름이 꽃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나비에 이렇게 진짜 나비 모양 같아요. 예쁘죠? 꽃을 엄청 피워주고 피고지고 피고지고 해요. 크게 자랄 수 있는 나무랍니다. 그리고 아, 또 여기 나비수국이 또 계속 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꽃 모양이나 이런 성질에 따라 이름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얘도 나비수국답게 꼭 나비 같죠? 보세요. 키가 얼마나 큰지. 이게 키가 이렇게 쑥 자라서 꽃을 피워준답니다. 핑크 샤피니아가 은근히 강하죠.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늘어진 능수화 보세요. 계속 지금 줄기가, 새 줄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죠? 엄청 많이 피고 있어요. 정말 화려한 꽃입니다. 이 뿌리 월동한 엔젤 트럼펫이에요. 엄청 씩씩하죠. 한해 이렇게 자라도 이렇게 크답니다. 아, 호주 매화가 또 이발할 때가 되었네요. 우리 집그 베란다에 작은 화분은 원래 제가 무심한 탓에 물 말라서 죽었습니다. 이 호주 매화는 물 말르면 안 되죠. 여러분들 물 열심히 주세요. 화분도 조금 크게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솔잎도라지도 더워서 덥다, 덥다 하네. 그래도 몇개 피었는데 예쁩니다. 솔잎도라지까지 보여드리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